다비드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조각가 미켈란젤로 아시죠? 이탈리아에는 미켈란젤로와 인연이 깊은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. 깎아지는 절벽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습니다. 위에서 보니 정말 아찔한 모습인데 그런데 절벽 색깔이 좀 특이합니다. 여기는 바로 대리석 채석장이고요. 1517년 미켈란젤로도 이곳에 왔었다고 합니다. 꿈에 그리던 대리석을 발견했다고 기뻐했다는데 당시엔 대리석을 캐기 힘들고 운반도 어려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대리석으로 뭔가를 만들려던 미켈란젤로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. 요즘에는 중장비를 이용해 채석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곳 대리석은 품질이 좋아 세계 곳곳으로 팔려나간다고 하네요.